율본 하면 맨날 켜지는 게 아니다. 네. 켜지긴 켜지는데 잘안 켜진다. 뭐 애매하네요. 켜질 때는 잘 되는데. 문제를 발견하긴 했어요. 요거 빠졌어요. 그죠? 빠졌어요. 이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. 일단 이게 빠졌고, 이거를 왜 이렇게 연결을 해놨어요? 이거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야, 도대체? 이상해, 지금. 아니, 이렇게 하는 거랑 이거 한 선으로 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. 얘를 여기다 꽂고 얘를 그냥 여기다 꽂으면 되는 건데, 굳이 이거를 썼네, 이렇게? 그럼 더 이렇게 느려, 이거. 그럼 더 엄청 느리네요. 일단 이 부분은 문제가 있어요. 이것 때문에 켜진지 안 켜진지는 정확히 몰라요. 근데 이것 때문에 화면이 안 나올 수도 있었겠다라고 의심은 들어요. 그죠? 일단은 지금 켜졌어요. 켜졌고, 이거는 왜 이렇게 또 다, 이렇게, 아, 빠져버려 가지고. 눌려가지고, 그래서 케이스 가리를 하고 싶으신 거구나. 이거는 처음 만진 적 있어요? 아니면은? 만지긴 했어요. 누가 만졌어요? 제가. 그래픽카드 바꿨어요? 바꾸면서 본인이 이렇게 했나 본데? 네, 그런 것 이게 그래픽카드 아마 상자에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. 같아요.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 용어가다 이렇게 하신 것 CPU가 같아요. 네. 약간 그래픽카드에 비해서 좀 딸리는 것 같아서. CPU가 뭔데요? 뭐였는지 기억 안 나. 그래픽카드는 뭐예요? 1070인데, 이제 성능 다못 뽑아내는 것 같아서. 1500X네? 네. 와. 바꿔야 할것 같았어, CPU. 메인보드가 이 320이다. 느린 이유가 있어요. 윈도우가 하드에 깔려 있네요. 아, 그죠? SSD 깔려야 되나? C가 지금 하드예요. 그죠? 그럼 윈도우는 C에 깔려 있는 거예요. 케이스는 가리는 웬만하면 안 하겠는데, 얘는 케이스를 가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전면 포트도 나갔고, 팬도 나갔고. 저는 보통 그냥 쓰라고 해요, 사실은. 근데 뭐 업그레이드도 하신다고 하니까, 그럴 때는 또 우리 또 케이스를 바꿔줘야지 또새 기분이 나잖아요.